예성여중 선제골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윤희경 오른발 살짝 뛰어났어요. 골! 어김없이 집어넣었습니다. 윤희경의 선제골. 스코어 1-0. 거의 8명이 됐었던 수비벽 오른발로 섬세하게 뚫어내면서 예성여중에게 기분 좋은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득점 장면. 오른발로 살짝 뛰어났던 것이 절묘하게 수비벽 바로 위쪽을 스쳤고요. 그대로 아나운 골키퍼가 손을 댈 수 없는 위치로 공이 계속해서 솔로 드리블 여전히 가고 있는데 우선주 오른쪽으로 뿌려줍니다. 권예빈 그리고 오른발로 정면 세컨볼 들어갑니다. 예성여중 두 번째 득점 박가연이 책임집니다. 스코어 0-2. 방금도 그 이전 상황에서 우선주 선수의 드리블부터 출발했었던 예성여중의 두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비어있었던 권예빈을 반대쪽으로 제대로 바라봤고요. 오른발 슈팅 시도 아나운 골키퍼가 선방에 냈습니다만 세컨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박가연의 슈팅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박가연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예성여중이 조금 더 안전한 위치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옮겨냈습니다. 백인정 두 명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시도 통했어요. 박가연 연결 받았습니다. 속도 살려보는 박가연 계속해서 박스 안쪽으로 진입 1대 상황까지 맞이합니다. 박가연 오른발로 골! 오늘 경기 멀티 득점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박가연 스코어는 3-0까지 벌어집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내주는 패스를 백하율 선수가 끊어내지 못했거든요. 기다리고 있던 김하은을 박가연이 가볍게 녹여냈고 박스 안쪽으로 강하게 진입 마지막에는 센스있게 넣어내는 칩샷까지 정령 중등부 선수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의 침착함을 보여줬던 박가연의 마무리. 이렇게 이제 스코어는 3-0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왼쪽 깊은 곳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반대쪽이에요. 만의 골이 들어갑니다. 설봉주 반대쪽에서 강하게 침투하고 있었던 득점이 터집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오른발 크로스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했었고요. 바운드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됐었기 때문에 포착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었는데도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성공해냈습니다. 지금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뺏겼습니다. 강경여중 역습 시도 정예원 컷백 날카롭게 반대쪽 걸렸어요. 오른발로 강경여중이 드디어 선제골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0. 정확한 컷백 반대쪽에서 정확한 마무리. 그리고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크러쉬의 러시아와 제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선제골을 기념하고 있는 강지민입니다. 득점 장면 김이나의 압박이 일단 공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요. 정예원의 박스 안쪽을 바라본 컷백 그대로 흐르면서 반대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지민의 오른발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인조 댄스 그룹이 또 결성되는 장면. 강지민이 흥겹게 자신의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짧게 오른쪽 라인 따라서 굴려줬습니다. 바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공 떨어져 나왔어요.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제골이 터집니다. 경기 단월중학교 1-0으로 앞서갑니다. 아하, 단월중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선제골이 13분여 만에 터져나왔고 그리고 강원FC 입장에서는 잘 해오고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짙게 남겠습니다. 자, 프리킥 오른쪽 라인 따라서 굴려줬었고
여기서 한 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신지윤 선수였습니다. 아, 네. 김서윤의 피지컬 본인이 직접 보여줍니다. 김서윤 두 명 선수 사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김서윤 골! 광양중학교 전반전 16분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김서윤의 원맨쇼가 나왔습니다. 자, 김서윤 선수의 오늘 무대 마련이 됐었거든요. 마지막에 결국 본인이 마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질주를 이어갔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김서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낮은 위치였는데 바로 이 장면. 야, 선수 두 명 사이를 그대로 속도와 힘을 이용해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선제골 전반 16분 광양중학교의 김서윤이었습니다. 조윤서 주고 들어갑니다. 조윤서의 오버램핑 위치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다빈 선택지 많습니다. 결국 김서윤 직접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 꽂힙니다. 김서윤의 두 번째 득점. 벼락같은 발끝 슈팅에서부터 두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김서윤의 멀티골 전반 22분 만에 본인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까지 신고합니다. 김서윤 선수가 공을 받아놓고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 공을 잡아놓고 오른발 드리블을 통해서 공간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공간으로 꽂힙니다. 황지윤 속도 살리면서 들어갑니다. 오른발 낮게 크로스 황다빈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득점. 전반전 김서윤의 멀티골 그리고 황다빈까지 득점 레이스에 가세합니다. 오늘 전반전 내내 김서윤 선수가 앞쪽에서 수비를 끌어주고 뒤쪽 빈 공간에 이렇게 황다빈 선수가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노마크 찬스가 계속해서 났었는데 결국 황다빈 선수도 한 골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번에 자전지 패스 연결이 됩니다. 이기원 쪽! 이기원 왼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이기원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3대1! 자, 이기원 선수도 본인이 좀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을 지어주고 있는데 이기원이 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나요? 이기원 선수. 자, 왼쪽 뒷공간을 완벽하게 허물었고 한 번에 넘어온 패스. 순간적으로 광양중학교가 너무 공격에 쏠린 틈을 타서 이기원이 그 빈 공간을 헤집어 놓습니다. 아, 이기원 선수 각도가 저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꽂아 넣습니다. 클리어링. 이지원 원터치 다시 한번 높게. 오, 지금은 실수가 나왔어요. 수비진의 턴오버 한국키 바로 오른발로 때려놨는데 중거리 슈팅 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선제골의 주인공은 한국키 스코어 때요. 상대팀 센터들이 점유율이나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현대청운중이 좀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이에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박스 안쪽 임예지인데 1대1 상황! 골! 두 번째 득점! 임예지가 한 차례 선방에 가로막혔던 시도 이번에는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스코어 2대0! 앞서 22분경에 임예지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슈팅 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의 비슷한 위치 슈팅 시도 이번에는 과감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순식간에 가속하면서 박스 안쪽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각도가 좁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센터백의 태클을 피해내는 깔끔한 마무리 임예지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 임예지가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이제 2-0까지 벌어집니다. 두 점차. 류지의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흐를 뻔도 했습니다만 수비진 어우 지금도 루즈볼 가져왔어요. 류지에죠. 페인트 동작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진입합니다. 골대 근처 왼발로 반대쪽에서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 현대청중 3-0의 스코어를 완성시킵니다. 교체로 들어간 김민채가 어쩌면 팀의 쐐기골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류지혜의 압박이 제대로 통한 장면이었고요. 이후에 스텝오버 박스 안쪽으로 외진입 그리고 왼발 반대쪽을 바라보는 슈팅 약간의 선방을 맞고 나가는가 싶었습니다만 파포스트에서 침투에 들어갔었던 김민채의 발에 그대로 멈췄습니다.